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약물을 투입할 때, 특히나 연속 주입할 때 우리 몸속의 약물 농도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물론 우리가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에는 컨티뉴어스하게 주는 방법도 있지만, 또 약물을 나눠서 반복 투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IV로 투여하기도 하고, 또 경구로 나눠서 분복하기도 하죠. 자, 일단은 연속 주입 IV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와 더불어 항정 상태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결국에는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두느냐? 자, 우리가 일정 농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요, 처음에 확그좀 밀어넣는 래피드한 인퓨전이 아닌 이상 그때야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런데 자, 일단은 혈중 농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쪽 어느 정도의 속도로 조절하게 되면 서서히 증가합니다. 그쵸? 그러다가요, 자, 이게 약물의 어떤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제거되는 속도도 증가됩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많을수록 또 제거량도 증가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주입 속도랑 제거 속도가 동일해지면서 평형을 이루게 되고요. 그걸 우리가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항정 상태라고 하는 데 도달하게 되는 거고, 자, 그때 바로 혈중 약물 농도를 우리가 Concentration Steady State라고 해서 자, CSS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 농도, 일정한 농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속 주입을 하는 거죠. 물론 연속 주입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나눠서 분복하게 되면 자, 일단 쭉준 다음에 또 떨어지게 되면 또그 사이에 또 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게 돼도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쪽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컨티뉴어스하게 그냥 인퓨전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변동성이 있긴 하겠죠. 그쵸? 자, 일단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지하고 싶은 이 항정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얘에 영향을 주는지 그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약물의 주입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약물의 주입 속도를 한번 한 배짜리랑 두 배짜리를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초기 이제 주입 속도를 V0라고 했을 때, 그럼 두 배로 준 거를 EV0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쭉 형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항정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투여할 때. 자, 그런데 우리가 EV0라고 하는 이제 주입 속도를 넣게 되면, 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은데요. 이 항정 상태의 농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V0라고 하면 여기가 EV0가 되는 거고, 혈중 농도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제거 속도가 증가되는 상황. 자, 이 약물의 청소율이 만약에 증가되는 상황에서는요. 아무래도 이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간이나 어떤 신장에서 대사가 돼야 되는데, 이 제거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쪽에 높아질 겁니다. 뭔가 이제 더 혈류에 잔류가 많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우리가 약물을 다른 약물이랑 같이 그쪽 병합하게 되는 경우, 자, 하나만 먹는 경우는 좀 드물겠죠. 입원 환자에서. 그래서 다른 약물을 먹었는데, 그게 뭔가 부딪혔더라. 그래서 대사를 더 촉진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쵸? 원하는 선은 한이 정도였는데 더 떨어져서, 그쵸? 항정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또, 아,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쵸?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간이 또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죠. 일단은 약물의 주입 속도에서는 저 항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은 변화시킬 수는 없다. 자, 이 시간을, 그쵸,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절하는 놈은 바로 반감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투여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사전에 쭉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렸지만 조금 이제 올라가는 이 곡선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혈중 농도. 그쵸, 우리가 이제 만약에 100%, 우리가 이제 그쵸, 원하는 농도를 이제 100%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일단 50만큼 도달하려면 당연히 반감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자, 2분의 1씩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반감기에 도달하는 시간을 일단은 제가 대충 T분의 1이라고 하면, 자, 요만큼 지나가게 되면, 그쵸? 일단 50만큼은 도달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반감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2의 T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넣었던, 그쵸? 50에 또 반이 제거가 됐으니까 25만큼 남아있을 거고, 내가 또이 시간 동안에 새로 투여해준 100에 대한 2분의 1이 또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자, 반감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총 75가 남아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75만큼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또 여기에 대한 2분의 1은 12.5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2분의 1은 25고, 또 새로 들어온 거에 대한 반은 50이니까, 자, 그러면 87.5만큼이 3배에 대한, 그쵸? 반감기 시간 동안에 형성이 될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해봤더니, 결국에는 3.3배 정도 되는 반감기 시간에 거의 90%가 도달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일단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그쵸? 반감기를 이미 알고 있겠죠, 약물을.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 반감기를 이용해서 그러면 내가 반감기에 4, 5배 정도만 투여해주게 되면, 그쵸? 컨티뉴어스하게 넣어주게 되면, 내가 도달하는 이 항정 상태 100%에는, 그쵸? 우리 원래 잡았던 표적 농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투여 속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또 제거하는, 만약에 우리가 이 컨티뉴어스하게 인퓨전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똑같이 이렇게 반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끊은, 그죠, 이후로 이제 다시 반감기에 그쵸, 1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100, 로 이제 출발했죠. 그만큼 이제 50만큼 또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또 75만큼 제거가 되는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 꼭또 일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약물을 또 컨티뉴어스하게 주는 경우나 또 컨티뉴어스하지 않은 경우도 결국에는 뼈대는 비슷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제가 또 이어서 그쵸? 분복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다뤄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할게요.